요를 내 히히. 맑고 고운 골짜기의 아름다운 마을을 아시나요? 충북 보은군에 위치한 충북의 알프스. 우리 함께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찾아가 보자고요. 이곳은 보은 구병 아름마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유혜정 리포터입니다. 아, 공기도 달고 하늘의 이 산세까지 와 정말 멋진데요. 몇 시간만이라도 힐링을 즐기면 그게 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힐링 여행 코스 함께 가보실까요? 마을 초입부터 마을 꼭대기까지 산세를 그대로 살린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마을이 펼쳐지는데요. 좋은 공기 마시며 걷다 보니 벌써부터 힐링이 되네요. 오, 구병리 아름마을 안내도 와 엄청 넓구나. 와 여기 숙박도 있고 어머 여기서 1박해도 정말 좋겠는데요? 나중에 제대로 와야겠다. 와. 쉬기 좋은 마을, 보은 구병 아름마을. 걷다 보면 카페가 눈에 띄는데요. 방문객과 주민 모두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와, 우와. 시골 마을 카페라고 별 기대 안 하셨다면 오산. 들어서자마자 민화도가 눈에 띄는데요. 숲속 갤러리에 온 듯한 느낌 가득 받으면서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카페를 구경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니, 네. 근데 여기 너무 예뻐요. 이렇게 민화들이 가득하네요. 네. 우와, 이거 혹시 우리 대표님 작품이세요? 아, 네, 제가 그렸습니다. 어, 그럼 혹시 민화 작가님이실까요? 네, 쑥스럽지만. 어머. 네, 우리 구병리 마을에 들꽃이 아주 많아요. 예쁜, 그 예쁜 들꽃들을 모티브로 해서 오늘 그림을 한번 그려보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여름 생기 넘치는 들꽃을 그려보자고요. 뭐 어디다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돼요, 선생님? 네, 우리가 오늘 천연식초 만들기 체험을 할 거잖아요. 오, 천연식초. 네, 식초를 예쁘게 담을 병을 네. 그냥 이렇게 투명한 병보다는 예쁜 들꽃 한 송이 그려서 선물을 한다 그러면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그냥 자기 느낌대로 네. 자기가 좋아하는 들꽃 한 송이 그려보는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치듯 지나갈 수 있는 평범한 들꽃.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림의 고운 소재가 될 수 있죠. 슥슥 몇 번의 붓터치만으로도 예술 작품이 나오는데요. 어, 저 너무 예쁜데요? 너무 전 왜 이렇게 마음에 들지 나는? 이어서 천연 식초도 바로 담가 볼게요. 지금부터 우리 이제 예쁘게 그림을 그렸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건강에 좋은 담금 식초를 담아갈 거예요. 우리가 오늘 준비한 재료는 붉은 색깔 가진 딸기류를, 산딸기류를 3분의 1 정도 채워서 우리가 발효 식초 만들어 놓은 거를 여기에다가 병에다 부을 거예요. 직접 채취한 산딸기에 발효된 천연식초를 곱게 걸러서 투명 유리병에 붓기만 하면 끝인데요. 곱디 고운 들꽃 품은 천연식초, 순식간에 완성이네요. 와,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좀 든든한 게요. 네. 요즘 왜 애삽이라고 해서 다이어트 식초가 꽤 유행이잖아요. 네. 실제로 좀 그런 도움이 되는지 식초의 효능이 궁금해요. 식초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몸의 신진대사를 굉장히 원활하게 해주는 이런 효과도 있고요. 실제로 저기 허준 선생님이 쓴 동의보감 책에도 식초는 종기와 종양을 다스리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구암 허준 선생께서도 강조한 식초의 효능. 건강을 지키는 천연 식초는 음식에도 넣어 먹지만 요즘 같은 더위에 천연 음료 재료로도 손색이 없답니다. 와, 굉장히 청량해 보여요. 와, 저희가 가신다. 식초에 왜 우리 탄산수 먹으니까 그냥 정말 맛있는 과일 탄산 음료를 마시는 것 같은데 식후에 좀 당기신다면 요걸로 드시면 건강까지 생길 수 있겠네요. 게다가 더위는 그냥 싹 가십니다. 시원한 거 많이 마셨어요?
네, 대표님 이거 너무 시원해요. 저희가 싹 가실 건데 완전, 네. 우리 이제 마실 것도 먹었으니까 예쁜 꽃신 그려 신고 산책 가야죠. 갑자기 고무신이요? 어머! 아니 여기다가 또 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리고 우와. 싶은 대로 이렇게 예쁜 꽃신으로 그려서 화려하다. 산책 가실 때 이거 신고 우리 한번 마을 구경해봐요. 너무 좋죠 선생님. 박희정 대표는 농촌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의 하나로 농촌의 자원을 활용해 창의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새로운 여행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는데요. 바로 추억의 검정 고무신 그리기 체험도 그중 하나랍니다. 꽤 좋은 아이디어죠? 오! 예쁘다. 예쁘죠? 착화감도 정말 좋고요. 오, 마음에 들어. 누가 꾸몄는지 잘 꾸몄다. 이제 진짜로 고무신 신고 대표님이 알려주신 산책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구병마을 뒤에 예쁜 곳이 있다 하니까 한번 걸어볼게요. 갈까요? 구병 아름마을의 또 다른 명소. 바로 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책길인데요. 오르는 길도 험하지 않고 완만하다 보니 숲을 즐기기 딱 좋답니다. 풀냄새 너무 향긋하다. 운동화만 신고 걷다가 고무신을 신고 산책하는 기분 뭔가 더 재밌기도 하고요. 또 눈으로는 푸르른 자연을 마주해서 즐겁고 맑은 공기 마시며 온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에 빠져봅니다. 몇 시간만이라도 힐링할 수 있는 여유, 잠깐이지만 이게 진짜 여행이 아닐까 싶네요. 와, 여러분 여기가 왜 충북의 알프스인지 알겠어요. 제가 한 바퀴 이렇게 딱 둘러보니까 높고 멋진 산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와, 진짜 풍경 예술인데요? 와. 여기도 뭐가 있나 봐요. 가볼까요? 재밌겠다. 이곳은 지역의 폐교를 개조해 만든 캠핑 체험장인데요. 삼가 농촌 체험관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처음으로 개관했습니다. 캠핑은 물론 실내 놀이방까지 완비돼 있어 가족 단위로 많이 찾고 있죠. 아, 재밌단 말이야. 오, 저것도 뭐야. 진짜 재밌겠다. 아! 짜자잔! 야외로 나오면 발을 담그고 쉴 수 있는 공간이 펼쳐집니다. 더운 여름, 물놀이는 필수잖아요. 시원하게 발 담그고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까지 완벽하네요. 혜정 씨, 오늘 어땠어요? 아, 제 표정 보면 모르겠어요. 행복 그 자체예요. 너무 좋았어요. 익사이팅한 체험 없어도 오케이. 신나는 음악이 없어도 오케이. 내 몸과 마음이 진짜 쉴 수 있는 시간. 알차고 평온한 힐링타임 즐기기 좋은 충북의 알프스. 본 구병 아름마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